꽂혔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수나 연기자가 꿈이잖아요. 사실은 노래, 춤, 연기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는 그냥 일단 관심이 많았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TV를 보고 따라한다든지 굉장히 관심 있게 많이 또래 친구들 부르거나 연예 프로그램도 많이 챙겨봤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동국대학교 입시를 준비하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 노래 춤을 좋아하긴 하지만 좀 더 노래 춤을 잘하는 배우가 되는 게 제 목표였어요. 그래서 이제 동국대 합격 소식이 이제 전해지고 나니까 조금 더 배우스럽고 좀 더 배우답게 좀 무겁게 가고 싶었어요. 사실은 이제 노래 춤으로 이제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한 고민이 많았었고 많이 망설였었던 부분이에요. 왜냐면 이제 배우로서의 모습이 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한창 또 스무 살이고 제가 이루고 싶은 꿈 때문에 학교에 입학한 거기라서 너무 걱정이 많았었어요. 근데 일단 노래춤을 잘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연기까지 잘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리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되게 도전 정신으로도 또 사실은 노래춤도 굉장히 전문적으로 시작하게 된 거였어요. 공대를 선택한 이유는? 사실 저 제가 중앙대로 동국대 두 군데 갔었어요. 네. 근데 제가 동국대 스타일이라고 많이 고민하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연기학원 한 달 이제 다니고서 이제 입시학원 한 달 다니고서 이제 입학하게 됐는데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그냥 담아하고 그냥 그런 게 동국대 스타일이라고 네, 자신감을 가지라고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제가 그렇게 특출나게 정말 눈코입 크면서 되게 예쁜 얼굴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그래도 배우로서의 강점이 될 수 있다라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 그 동국대에서는 그런 스타일을 오히려 더 예쁘다고 생각을 한다. 자신감을 가져라 이런 소리를 듣고 오히려 더 되게 동국대에 착도 받고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제 주변 분들도 동국대 입학하신 분들이 되게 연극학과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연극학과에. 그래서 오히려 더 되게 진짜 애착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때 몇 년도에 입학을 하셨나요? 저는 이제 스무 살 때, 4년 전이죠. 가수 활동을 하실 때 이제 그래서 학교 생활이 그렇게 숱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1학년 때부터 숱한지 않았어요. 네, 아쉬움이나 뭐 이런 같은 건 많이 너무 아쉬워요. 왜냐면 정말 할 때는 정말 밤새서라도 정말 다 준비해 가거든요. 근데 이제 출석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정말 들고 뛰었어요. 정말 거기 언덕도 정말 뛰어다니면서 했는데 일부러 약수동에 보컬 학원도 잡고 다니고 그랬었는데도 참 그게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대로 그러니까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여기 성과시라면은 그냥 받아들여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체념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사실은 즐거웠어요. 그 모든 학교 생활이 선후배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받는 그 교육이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교육들이고 그래서 좀 너무너무 재밌고 신났었어요. 연기도 마찬가지고 뭐 교양까지도 너무나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에서는 되게 뭐라 그럴까요? 배울 수 없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분야에 대해서 되게 전문적으로도 배울 수 있고 그래서 성적도 성적이지만 일단 비싸 등록금내고 다니는 이 학교 생활에 되게 치중했던 것 같아요. 동기돌이라는 분명히 있으시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동기돌은 느낌이 어떠세요? 그런 것들은? 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왜냐하면 사실 연기를 너무 하고 싶고 배우로서 이제 준비를 하다가 이제 가수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사라지진 않을 거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고 진짜 사실 너무 많이 걱정했는데 연기돌이라는 건 이제 제가 연기를 하는 사람이라고 많이 봐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도 하면서 앞으로 더 홍보를 잘 해야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연기를 하면서 공대 학생이라는 저는 도움이 저는 사실 그 과장배라고 그러죠. 까고 그거 입고 현장 가는 것만으로도 너무 든든해요. 사실 그 추운 겨울날 저희 그 과복 입고 나가면
다들 아 전북대냐고 라고 말씀해 주시고 아 네가 그래서 그래도 기본기가 있구나 뭐 이런 말도 들으려고 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동국대 선배님들 일단 많으세요. 네, 며칠 전에는 최시라 선배님도 만나봤어요. 고은정 선배님도 만나보면 항상 다 아, 저 동국대입니다 선배님 이렇게도 하고 김수로 선배님은 이제 편입해서 오신 거지만 저희랑 되게 절친으로 지내시기도 하시고 이정도 선배님도 헬스클럽에서 마주쳤는데 그냥 안녕하세요 저 48대 연기 전공 홍은정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리면 팬미리십이 너무 좋다 보니까 다 너무나 챙겨주시고 예뻐해주시더라고요. 심지어 교수, 영화과 교수님들까지도 다른 곳에서 만나면 야 동국대니 이러시고 다른 과 분들도 아 저 동국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항상 건네주셔서 저로서는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요. 그 굉장한 선배님들의 그 밑에서 그 후배라는 그 실명을 드리고 계십니다. 사실 같은 작품을 할 때는 이윤미 선배님이 드림하이 때는 이윤미 선배님께서도 42기이셨는데 그냥 더 유달리 유독 예뻐해 주시는 거죠. 네, 너무 다 잘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같은 작품 하는 선배님들이 그렇게 많진 않았지만 모든 분들을 만나뵐 때마다 너무 반가워해 주시고 학교 얘기를 그렇게 다들 하시더라고요. 전혜민 선배님도 예, 옛날에 이제 데뷔 전에 작품할 때도 만나뵀었고 또 너무 패밀리십에 강하다 보니까 정말 그냥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더라고요. 아 우리 같은 식구가 소극장 식구가 여기 같이 있다 이런 느낌. 나 배우를 꿈꾸고 있는 수험생들한테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셨을까요? 사실은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좋은 시스템을 갖춘 곳에서 전통이 있는 곳에서 교육을 받는 게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명성이 쌓아진 곳에는 이유 없이 쌓아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왕 본다면 큰 꿈을 갖고 도전을 해보는 게 좋은 일인 것 같고요. 일단 도전을 했을 때의 결과까지도 겸허하게 다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되게 성장하는 과정이라서 일단 큰 꿈을 갖고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러니까 연기, 노래와 춤을 잘하는 연기자가 되고 싶었던 꿈은 어느 정도 이루셨다고 보여져요. 앞으로 이제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더 꾸고 싶은 꿈 이야기 좀 해주세요. 굉장히 정말 무겁고 단편 영화나 독립 영화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영화까지도 섭렵을 하고 싶어요. 그런 영화 하면서 이제 티아라는 또 따로의 컨셉을 갖고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고요. 배우 함은정으로서 또 다른 모습을 또 보여드리고 싶고요. 이제 저희도 또 일본 진출을 이제 하게 됐는데 이제 하게 되면 또 일본에서의 또 연기까지도 많이들 생각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뭐 드림마이나 뭐 영화 화이트 같은 경우는 이미 일본에 되게 진출이나 개봉을 앞두고 있어서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의 정서에 맞는 연기나 혹은 다른 나라의 연기까지도 조금씩 해보면서 되게 연기 포부하는 걸 해보고 싶어요. 학생 함은정에게 동국대는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되게 든든한 버팀목 같은 곳이에요. 왜냐면 제가 동국대생이 아니고 동국대 연극영화과생이 아니라는 그 타이틀이 만약에 제 자신에게 없었으면 그 힘든 연습생 기간이나 아니면 연기하는 중간중간에 힘든 거를 잘 사실을 견디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해서 힘들게 동국대에 들어왔고 난 자랑스러운 연극영화과 동국대생이고 전쟁한 선배님도 계시고 과복 입는 것 자체가 너무 힘이 되는 곳이니까요. 그렇게 되게 힘이 원동력처럼 되게 버텼던 것 같아요. 연기에 대해서 자부심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네요. 네, 저 진짜 세요. 인터넷 이런 거 마치고요.